더 멋있어졌는데? 차이비 오빠가 얼굴 각이 예쁘거든. 근데 지금 각이 다 살았네. 와, 근데 이런 몸을 만들기까지 정말 어떤 과정을. 저 눈썹은 여전하시네요. 지금 빵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식사 몇 시에 하셨어요? 4시? 아, 그럼 좀 드셔야겠네. 너무 배고프시게. 이거 먹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어, 탄수화물 너무 안 드잖아요. 밀가루 100g. 와, 소중하다, 소중하다. 진짜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오, 맛있지, 맛있지. 근데 지금 이렇게 먹으면 살 확 찌는 거 아니에요? 맞아. 물 안 드셨죠, 형님? 네. 네, 괜찮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펌핑할 때 좀 몸이 좀 볼륨감이 좀 살아나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진짜 맛있을걸 저거? 아 근데 오빠 빵 먹어서 저렇게 행복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짠하기도 하고 표정을 감출 수가 어떡해. 없어 우리 오빠 행복해 하신다. 와 단팥빵 하나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오빠 제가 단팥빵 사드릴게요. 아 이거래요 이거. 약간 아껴 먹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이 맛을 몰라요. 맛있겠다 근데 좀 드시니까 또 나도 땡기네. 단팥빵을 너무 우습게 봤어 그동안. 아마 미안하다. 미안해. 진짜 배고플 때 먹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맛있었구나. 그치 안 먹다 먹으면 더 맛있거든 이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괜찮으세요 컨디션?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 네. 근데 그 담당자 편집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취지를 알아주시고 딱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 아, 통화할 때 네. 만약에 잡지가 좀 덜 팔리면 제가 많이 살게요. 이거 지금 진짜로. 제가 녹음을 해놓을게요. 한 1,000부 네. 정도 사신다고 아니, 생각하면 보내고, 될까요? 네. 어, 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리면 굉장히 많이들 네,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어떤 매거진인데요? 읽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빅추라는 기사에 기사했거든요. 네네. 이 잡지가 이제 그러게. 나도 알아. 어, 빅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빅추가 영국에서 시작된 잡지예요. 한 3, 40년 됐어요. 빅추라고 해서 영국 노숙자분들이 자립하려고 이제 팔기 시작한 그런 잡지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한지 꽤 됐죠. 맞아, 그 역 앞에서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일에 동참하니까 뭐 일석이조네요.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으면 나는 빅뷰라는 잡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와. 네. 늙은 나이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는 뭔가 좀 좋은 일에 좀 동참하는데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작진이 빅뷰라는 잡지를 할 것 같습니다 할 때 진짜 이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